길을 막고 횡단보도 위에 불법 정차를 하던 20대가 이를 지적하는 80대 노인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80대 노인은 갈비뼈 7개가 부러졌습니다. 변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도심 번화가에 있는 한 편의점 앞입니다. 편의점 앞 오른편에 차한 대가 정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운 곳은 횡단보도 위, 골목에서 나오는 차로까지 막은 상태였는데, 인파가 붐비고 차량 통행도 많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불법 주정차가 잦은 곳입니다. 80대 어르신은 이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불법 주정차를 한 이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인 남성이 내리더니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여자 문제라. 그래가 이거 다녀야 되는데 왜 차를 여사가 여사하노 이래길래 여자한테 만지러디 욕 막 해. 80대 노인과 말다툼이 이어지던 순간 20대 남성이 노인에게 다가오더니 거칠게 밀어 쓰러뜨립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시민이 20대 남성을 말리면서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검진 결과 노인은 갈비뼈 7개가 부러지고 폐에도 피가 고여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요양병원에 계속 있어야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말을 들으니까 지금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막 하든 많이 참담합니다 지금. 20대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 노인이 먼저 자신들을 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